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. 어디 서점에 가면 책을 자주 사기도 하고, 근데 사서 책상 위에도 책이 있고, 차 안에도 책이 있고, 또 머리맡에도 책이 있고 한데, 대부분 베고 자고, 이렇게 보다 보는데, 그런 책이 참 많은데, 오늘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니까, 제가 2년, 3년쯤 전에 읽은 책을 말씀드릴까 싶은데요. 저는 그 책보다도 그 김정은 교수라고 혹시 아십니까? 아버지! 교수. 아버지 작가. 네. 네, 김정은 교수. 명지대학교죠. 명지대학교의 그 사회문화 쪽으로 인문학 쪽으로 하시는 분인데,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, 곱슬머리에 얼굴은 별로 잘 못생겼습니다. 그런 분인데,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제목이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. 중요해. 간 크죠. 요즘 간 크죠. 세상에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.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,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많은 그 내용들이 짧게 단편으로 나왔는데, 그 중에 보면 저희들이 그 한 해 한 해 늙어가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. 일주일도 후딱 가고 1년도 후딱 지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가? 그걸 이제 또 아주 그 재미있게 분석해본 내용도 있고, 그 책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 삶이 너무 설레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설레임이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그 한탄하고 아쉬운 사람들은 설레이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라. 설레이는 일들. 설레이는 일은 참 많죠.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보거나, 좋은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, 그러면 그 기억들이 머리에 남아서 점을 찍는다. 그래서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일주일, 한 달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다. 그 외에도 제가 책 제목에 보더니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했는데 뒤에 이런 말을 붙였더라고요. 가끔은 네, 그 책을 쓰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. 나는 당신과 결혼에 아주 만족한다. 가끔은 가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사람이 또 사는 이유도 얘기를 하는데 보면, 사람은 감탄하려고 산다고, 감탄하려고. 그 책에 보면 감탄하려고 산다.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좋은 것들을 보고 와 이렇게 감탄하기 위해서 산다.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이 아내가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감탄하고 감탄받는 재미로 산대요. 골프를 치면 뒤에서 아주 구샥 이렇게 크게 그 소리를 질러주잖아요. 그 다음에 또 가족들한테도 또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전부 삶의 희망이고 가장 큰 낙이 감탄하고 감탄받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 산대요.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, 하여튼 이 김용훈 교수님 책을 읽어보면 모르고 지나갔던 얘기들,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얘기들을 아주 조리있게 잘 설명해놨습니다. 사회 문화를 연구하신 분이라서, 그분이 또 운영하는 연구소 이름도 참 재미있어요. 여러가지 문제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. 네,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서는 그 책이 아주 감명깊고 재미있게 봤습니다. 기억에도 많이 남고,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. 그런 책이었습니다. 너무 자극적이네요. 네. 아, 우리 전신의 부대장, 우리 최 선생님. 뭘 자꾸 찍으시는 거예요? 반대로 오세요.
친구와의 그 좋지 않은 재미관계가 선생님이랑 관계가 돼가지고 엄청 속상한 적이 있었어요. 그 기간, 그 기간이 한 2년인데 그 친구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이제 그런 실갱이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2년이 된 거예요. 근데 그 2년 전에 시간이 뭐 6개월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하기 전에는 끝이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서점에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. 얘기해봤자 계속 전해지면 그게 이제 안 좋은 거고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그게 해답이 나오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누가 뭐 가족한테도 얘기하기도 힘들었고 뭐 언니나 엄마한테도 얘기하기 더더욱 힘들었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서점을 갔는데 그때 질문에 딱 들어오는 책이 혜민 스님의 멈추면 뭐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갖다 사다가 며칠 안 돼서 그걸 다 읽었어요. 그러니까 짬날 때마다 그걸 이제 한쪽씩 읽어가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.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저기 생활을 하면서 실천하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 많죠. 글은 그렇게 쓰여져 있으나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한 권을 다 읽고 제가 마음을 비우기로 이제 마음적인 생각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그러니까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그 친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빌렸겠지.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좋은 마음으로 나한테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으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자. 친구가 언제 줄까? 뭐 그걸 쫓아다녀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됐죠. 서먹서먹하고 뭐 나는 다가가려고 하면 그 친구는 돈을 주기 싫어서 이제 도망치고 숨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걸 뭐 고소하고 뭐하고 하면 뭐하겠어요. 그 시간에 내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하고 그 일이 있은 2년이 거의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직장생활 안 하고 집에서 있었었는데 안 되겠다 이러고 계속 있으면 정말 우울증 걸리고 회의를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유치원 공부를 하고 거의 한 7, 8년을 했는데 하면서는 직장생활 하면서는 그걸 누가 옆에서 얘기하기 전에는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.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하는 생각이 나지만 내가 일부러 막 생각을 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굳이 그걸 꺼내려고 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치유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뭐 갖다 준다고 하면 그냥 받지만 어거지로 막 부태어 파내서 뭐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. 부르 이웃 동생 치고 마음 비우고 그 책으로 인해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은 많이 있지만 그 책을 보면서 혜님 스님이 왜 사람들하고 많이 고민거리 많이 해결해 주시잖아요. 많은 사람 상대를 해봐서 그런지 책을 쓰시고 그랬는지 되게 저한테는 되게 무겁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그 책이 좀 많이 남아요. 네!